방송인 에이미 씨가 과거 마약을 투약했을 당시 한 연예인과 함께 했다고 최근 폭로했습니다. 그 당사자로 지목된 연예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다음 달 예정된 콘서트가 취소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이루라 기자입니다. 가수 A 씨 측은 어제 공식 입장을 통해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주장을 일축했습니다. 이미 군 검찰 조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이고 에이미를 협박하기 위해서 성폭행 불법 촬영 모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에이미가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폭로 하루 만에 자진해서 입장을 낸 이유는 에이미가 방송에서 가수 A씨를 소울메이트라고 불렀고 마약 투약 당시 A씨가 군복무 중이었다는 주장과 시기도 일치했기 때문입니다. 재반박이라도 하듯 에이미는 같은 날 밤 SNS에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글을 올렸지만 이내 삭제했고 이전 폭로글도 사라진 상태입니다. 양쪽의 진실 게임이 여전한 가운데 A씨는 다음 달로 예정된 콘서트를 갑자기 취소했습니다. 저희가 이 내부적인 사정으로 취소하게 되었고요. 정확한 내용은 저희 쪽에서도 따로 전달받지 못해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. A씨 측은 또 에이미가 과거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직접 언급한 적도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친분을 유지했다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폭로글이 삭제되고 콘서트가 취소되는 등 양쪽의 주장과 행동이 달라 의문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루라입니다.